우리나라는 보통 차선이 2차선 도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전 갈림길이 나올 때는 많이 이렇게 좀그 신호등이 멈췄을 때 되기 직전에 좀 미안하니까 1차선으로 차를 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빼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우회전 전용 도로가 아니면은 다 직진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뒷차가 이렇게 못 가도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꿋꿋이 버텨도 되는 겁니다. 괜히 뒤에서 막 크락션 누르고 라이트 키면서 나 우회전 가야 되네 비켜라 해서 사고 내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마땅한 자기의 우회전이 권리인 줄 알고 크락션을 얼마나 눌러댔는지 35초간 누른 게 이게 다 나왔어요. 35초 동안 그거를 눌러대고 있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고소고발이 이어져가지고 결국에는 크락션 누른 사람에게 벌금 30만 원을 때렸어요. 1초에 거의 만 원씩. 잘 알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벌금을 실제로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요. 외국에서 그래도 좀 운전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선진국 쪽에서 운전 좀 하셨다는 분들이 한국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뒤에서 갑자기 빵빵 누르는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빨리 가라는 거죠. 빨리 가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특별히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통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성질 급한 민족이 어느 민족 같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잔소리 같죠. 뭐 우리라고 대답할 겁니다. 해외여행 가면 동남아 가면 특별히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빨리빨리 나라 사람인 건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그만큼 성질이 급해요. 오죽하면 커피 자판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리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못 참고 집어넣고 기다려요. 손 뒤어가지고 뭐 난리를 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연희동에 부대찌개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재밌는 게써 있어요. 부대찌개 맛있게 먹는 법. 부대찌개 뚜껑 보지 마. 뚜껑 열지 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질이 급해갖고 자꾸 여니까 김이 빠져갖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음식점 들어가서 메뉴판 들고 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보통 빨리 되는 게 뭐요? 그죠? 맛있는 게 뭐요라고 묻지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비싼 거 부를까봐. 하여튼 빨리 되는 거, 싼 거. 그래서 빨리 먹고 나가겠다. 이게 우리가 성질이 너무너무 급해요.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뭐 발전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이 너무나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경쟁적이고 그렇습니다. 하루가 정말 너무나 1분 1초를 아깝게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부지런하게 바쁘게 성질이 급한 대로 좀 살아가도 뭐 되겠지만 절대로 우리가 재촉하지 말아야 될게 하나가 꼭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재촉하지 말아야 될 거.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소원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재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재촉해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시한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제가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40일인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1천 번째 내가 노력했어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오늘 999일이에요. 아시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 때가 됐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드는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죠. 이건 재촉이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일천번제도 하고 40일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권을 우리가 대신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응답이 늦으시면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의 갈등과 해의를 느끼는 것은 할 만큼 기도했고 할 만큼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을 했는데 정한 때에 이루어질 줄로 꼭 믿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까지 말하기는 참 두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해서인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이렇게 자학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아렸다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이런 갈등과 고비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 신앙의 진주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거든요, 신뢰.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 지금 주면 안 되는 때구나 라는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처럼 또 어떤 사이비 집단처럼 미신처럼 비나이다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지체하시기도 하시고 속히 응답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고민되는 게 있어요. 언제 설교할 때는 목사님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며요. 나무뿌리 뽑고 목숨 걸고 금식하며 쥐어쥐어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한다며요. 오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네.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때에, 옳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때에 이루어지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여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병들었나이다, 이게 잘 우리는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면 왜 병이 듭니까? 다른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이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나사로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등장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도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삼남매는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사로는 이 집의 가장 같은 남자 아닙니까?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 발견이 되어졌습니까? 내가 믿는 회사 사장인 걸 다 이웃도 알고 거래처도 아는데 갑자기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딱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는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회초리 들고 바로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수준이 우리가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 아주 친한 목사님이 지난 두 주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며칠 만에 입원하고 긴급하게 수술을 받으셨는데 엊그제 퇴원을 하시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뭐라고 올리셨냐면 제가 있었던 병실이 1517호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인데, 저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1517년,
10월 31일 아시겠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었고요. 그 주간에 병실에 1517호에 계셨던 거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종교개혁은 너로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병실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1517년 그날을 기억하고 1517호에 두고 종교개혁 주일날 병원에서 보내게 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제 퇴원해서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회하라고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은혜가 되대요 그거. 근데 저는 입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하여튼 1517이든 어떤 것도 저는 입원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자기에게 당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1517호 어쩌다가 빈방이니까 들어간 거죠. 우리끼리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광신적인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도 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흔들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1517호의 병원에 폐암으로 입원했지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후의 인생을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 오른편에 우리 주님이 계셔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 손 잡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끔찍한 세상에 나가면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시고 피곤한 일을 겪으셨겠지만 그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서도 내 영혼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님 손이 예배당에서만 만져주시는 손이 아니라 세상의 현장 가운데서 나와 함께 나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가 나사로의 경우와 저와 여러분의 경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믿음도 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1년, 2년, 3년 지속되어질 때에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낫지 않고 자네도 돌아오지 않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취직이 안 되고 여전히 내 힘든 상황이 내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신뢰는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나사로의 경우를 보니까 딱 같은 경우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의 경우를 나사로의 경우처럼 인정하실 때에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을 정도가 됐는데 예수님은 달려오셨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나사로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식사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드시고 또 발밑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 이뻐하시고 그 나사로하고는 인생 상담도 많이 하시면서 아주 이 가정과 돈독한 가게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자인 것도 알았는데 나사로의 가문은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부러워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너무 이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우리처럼 3일씩 미루지 않고
바로 시신을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아침에 있었는데 저녁에는 없는 거예요. 옷 가지며 뭐 또 신발 쓰던 도구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아침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저녁에는 묘지에 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나사로가 그냥 죽은 거에 대해서 오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 한 상실감이 컸겠지만 뭔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신 걸 자기들의 눈으로 여러 번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사로 오빠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오시라고 내가 전갈도 보냈는데 나흘이나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섭섭한 거죠. 섭섭한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한 이런 상황들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참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가족의 어떤 사별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이게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왜 빨리 데려가셨을까?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떠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신다는 믿음은 내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들어왔고 믿었는데 우리 가족의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성도님이 아 우리 자식이 병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병원에서는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하고 막 행복하면 그것도 미운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사별의 고통은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 불신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금년에는 특별히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저녁부터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하고 우리 김승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근간에 1, 2년 사이 또 3, 4년 사이에 수명대로 살지 못하시고 그리고 일찍 가신 가족을 두신 분들을 위한 모임을 오늘 저녁에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이걸 슬픔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고통은 당한 사람 아니면 모른다는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위로는 어마어마할 줄로 믿고 제가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 몰라요. 그 모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지혜를 받고 또 치유의 은혜를 입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또 보내주시면 오늘 저녁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면 이런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살아계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을 재촉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그러죠. 주님 이번 월말까지 이 문제 풀지 않으시면 저 주님 떠날 겁니다. 주님 무능하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지체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체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체하시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지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지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갈을 받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이틀 동안 그곳에서 더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한번 시간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사람을 보내는데 나사로 정갈바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가는 날 하루 걸렸으니까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에서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낸 날부터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계산하니까 나흘 후예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보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기를 기다리시고 그것도 금방 가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여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고 매장이 끝난 그 다음에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일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누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딱 이루어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었는데, 뭐, 그죠? 아, 목사님, 뭐 이런 일까지도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냥 그럴 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실은. 아, 뭐, 기도 안 해도 다 될 일인데, 예. 그런데 병원에서도 당신은 죽습니다. 회사에서도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길이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이제나 죽는 길밖에 없구나 할 때 누군가 와서 기도해 주면 정말 우리가 동아줄 잡는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펄쩍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틀을 거기서도 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만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별로 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점쟁이로 틀려도 아주 틀린 점쟁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제를 얘기 들으면서 이미 죽은 형제예요. 오늘 죽었는데 나는 몰라, 현재. 소식을 못 들었어. 우리 형제가 죽을까요? 살까요? 점쟁이한테 물었는데, 아유, 안 죽어요. 살 거야. 하고 전화해보니까 죽었네.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아야 한 것을 기뻐한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죽기 전에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계셨기 때문에 죽고 나흘이나 되도록 이곳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은사죠. 그러나 주님이 그 이틀 동안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을까? 우린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로 아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 예루살렘 갈 때마다 만나고 그 친밀한 그 자매들, 부모 없이 고생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부모로 의지하는 그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가족들, 그 이후에 예수님 발 앞에 자기의 결혼 모든 재산인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줄 아는 마리아, 그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 그 집, 그 지금 오빠 나사로를 잃고 통곡하고 절규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 끔찍한 환경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오늘 이 성경에 이틀 동안 엄청난 사역을 했다는 어떤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했고 기다리셔야 했어요. 그 찢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기다리셔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내가 나흘이나 돼 썩어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십자가 짓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며 기도하시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휴가를 보내셨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우리 사촌 형제가 죽었다고 합시다.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성숙인데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어요. 장례식이 다 끝날 때까지 갈 표를 못 구했네. 얼마나 간절하고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곳에 계실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뻥 터진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와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한 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세 번 정도 등장하지만 한 개인을 향하여, 개인의 가정을 향하여 예수님 우신 적은 처음입니다. 그 이틀 동안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빨리 하루라도 가서,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절규하고 가슴 찢고 슬퍼하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너희 자매를 보며 하루라도 빨리 살리고 싶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 이틀을 더 기다리라 그랬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너희가 너무 울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주님은 응답을 지체하실 때 맛 좀 봐라, 기다려봐라, 네 죄값이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응답을 더디게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주님의 응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패트 쇼프네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 인생을 다 전도해 드리신 분이에요. 한 번은 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폭탄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몇 사람도 죽고 자신은 오른 다리를 잃었어요. 병원에서도 만신창이 돼가서 살아날 확률이 30%라고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만신창이 된 몸 가지고 목숨 간신히 부지하고 한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었는데 전에보다 더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세계를. 그래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참 어떤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건강하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전 세계를 가만히 두셔도 다닐 텐데 더 건강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이거죠. 지금 안 그래도 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전 세계를 전도하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말씀도 전하시는 지혜도 주시고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일 텐데 왜 몸을 만신창이 만들어 걸레로 만들어 놓고 다리까지 없애버리고 쩔뚝쩔뚝거리게 만드시고 설교도 힘들게 만드셔서 전에 두 군데 가면 한 군데밖에 못 가게 하시고 그러시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만에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나는 사고 이후에 더욱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적게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폭발의 희생자가 아니라 폭발의 덕을 본 사람입니다. 이 인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신은 망가지든 죽든 불구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것에 딱 내가 렌즈를 맞추니까 모든 주어지는 환경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을 꾸릴 때 뭐가 좀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이런 테러와 같은 끔찍한 일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힌 인생은 주님의 지체하심을 우리는 평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울 때 주님은 더 울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아들을 수술실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 아들이 아파서 소리 질러도 끄집어내 올 수 없는 애 마음, 왜? 수술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응답이 더디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혹시 지체하심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주님의 지체하심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부활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여전히 지치하시는 제목들. 도무지 나는 이제 끝났다.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하셨는데 이제는 늦었어. 하나님도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혹시 성령님께서 왜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질책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요. 힘도 없어요. 전에 있을 때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놓아둘 수 있는 사람이 붙여줄 수 있을 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이제 와서 늦지막히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아 오시려면 차라리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서 끙끙 앓고 언제 죽을까 살까 할 때 오셔가지고 내가 믿느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럴 텐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도 아니고 나흘이 지났을 때 썩는 냄새가 날 때 와서 믿느냐 물어보시는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성이 아니고 감성이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믿음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돌문을 열어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썩어서 냄새나는데 왜 돌문을 열라고 그러십니까? 왜 이제 오셔갖고 딴소리 하십니까?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돌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문을 여는 것도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돌문을 여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작은 것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크고 작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 집사님은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고 저 목사님은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아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음 큰 사람도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돌문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애들의 믿음이나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의 믿음이나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의 믿음이나 믿음에 뭘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작은 순종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면 사실 충분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로 나사로가 나오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 아시는 문제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까지 기다리셨구나.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사로
않았다면 과연 이 감격과 이 역사와 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이죠. 그렇지 못할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과 이 감격과 이 슬픔과 이 정말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가문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었고, 예수님은 죽음의 장례를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고, 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마땅한 이 세상에 살다가 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나의 고통을 통해서 제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에는 생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언제까지? 천국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가나안 성도라고 있죠. 가나안 성도. 안나가. 응. 안나가 성도가 200만 명. 왜? 도대체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했기에 교회를 떠났습니까? 누군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다닙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30년 믿는 목사가, 아이고, 이게 교회 돈을 횡령했네요. 아, 간음을 했네요. 아유, 우리 교회 장로 권사가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내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나 그래서 신앙 떠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신앙생활 하셨길래 그런 거 보고 떠납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무조건 복받는다. 잘 된다.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다 뭐 잘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는데 두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거, 안 되는 회사가 잘 되는 거, 뭐 수익이 없다가 수익이 생기는 거, 병이 좀 낫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세상의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을 병에 걸리던 살았어요. 살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또 죽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을 뻔한 사람이 살고 다시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냐. 왜?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치하시는 이유가 내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법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지체하시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려나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프리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구원 얻을 믿음을 또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문제를 나사로의 가정처럼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